반갑습니다. 목소리 깡패 샘손이라고 합니다. 네. 첫 곡, 손예진의 태연의 만약에 해드리겠습니다. 셋, 둘, 테스트. 둘, 셋. 둘, 셋.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를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정말 알 수 없는 것 내가 바보 같아서 바람을 쓰밖에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이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진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항상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김광석 거리에서 왔습니다. 김광석 거리 목소리 깡패 샘 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국분 앞에 앉아 계셔서 외국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탠다드 팝 하나 해드릴게요.
곡도 외국곡, 외국분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외국곡으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해드리겠습니다.
before it's too late.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리벌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줄여야 되나요? 내가 너무 많은가? 엄청나게 지금 리벌브 많은 것 같아서 어휴, 제가 좀 줄일게요.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너무 막 우니까 지금 또 조금 낫죠? 아까보다. 예, 자, 모든 날 모든 순간. 예. 이제 이 노래도 조금 지난 것 같아.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원키에서 한 4키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리벌버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옵니다. 예, 네.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리벌버가 이 줄였는데 최대한 껐다고요? 그럼 내가 볼륨을 너무 올렸나 봐요. 자, 다음 곡. 좀 독특한 김광석 씨 곡입니다. 럼블피쉬의 곡 먼지가 돼요.
곡도 한 곡 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Thank you. 아리가또. Thank you, thank you. 다음 곡도 외국 곡입니다. 아, John Legend라는 가수 노래입니다. All of Me. Yeah.
셋, 둘, 하나, 둘, 셋. 테스팅 둘, 하나, 둘, 셋. 네. 오퍼레이터 분과 조율을 조금 해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많이 들어가서 제가 노래 부를 때 조금. 느린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다를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예. 또 뭐를 해봐야 되나요, 그러면? 예?
열 올리는 거 할까요? Separate ways, journey, separate ways, 갑니다. Sometimes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뭘 해야 될까요? 아,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라스트 곡 하고 끝내면 돼요? 아, 뒷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석 거리 목소리 깡패 샘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